샬롬. 당신의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요즘 직장인들 바쁘시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요건이. 뭐? 운동, 영양, 휴식. 좋아요. 영양 잘 챙기시죠? 잘 드시죠? 휴식. 잠자는 거 좋아하시니까 시간 있으면 자시죠? 운동. 하기 싫어도 너무 하기 싫어. 근데 안 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좋은 기계로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먼지 끼면 못 쓰듯이 우리 몸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빨리 퇴화가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냥을 할 수 있게 갖춰진 신체적 조건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정말 짧은 시간에 하루에 6분이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놀랍죠? 자, 우리가요, 근육이요, 몸에 크게 가슴, 등, 팔, 다리, 어깨, 복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운동을 웨이트 동작 여섯 가지랑 유산소 동작, 그러니까 전신 운동 여섯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웨이트 한 번, 유산소 한 번, 웨이트 한 번, 유산소 한 번 이렇게 여섯 번을 바꿔서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2번의 운동을 하는데 20초하고 10초 쉬고 20초하고 10초 쉬고 하는데 팔이 2두근과 3두근이 나눠있기 때문에 오늘 유산소 운동이 대부분 다리로 하니까 다리 운동은 빼고 여섯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상현이 오늘 이제 얘기 안 하도록 제가 이 타이머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울리면은 쉬었다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이 나오죠? 준비. 자, 턱걸이부터 20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손펴기를 하겠습니다. 손펴기를. 아, 유산소를 해야죠. 유산소. 자, 가위뛰기를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바닥에 그냥 가위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자, 네 번째 팔 벌려뛰기 하겠습니다. 팔 벌려뛰기. 초기 유격체죠.
때 고무줄놀이 같이 다리를 뒤로 올리면서 뛰겠습니다. 야, 내 고무줄 아시죠? 장난감이 장난치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전면 측면을. 이번엔 스쿼트에 프레스 동작합니다. 운동합니다. 예. 예. 이거는 그냥 헬스 타이머라고 치시면 무료 그 타이머입니다. 헬스 타이머. 자, 6분이면 가능합니다. 자, 여유가 되고 체력이 되고 시간이 되면 몇 번 더 하십시오. 이 챕터대로.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6분만 하셔도 내 몸의 전신을 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운동 괜찮습니다. 하지만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면 저 투자하셔야 되지만 단지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6분이면 가능합니다. 건강이 전부란 말 잊지 마시고 오늘 아무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셔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 전도사 안하동이었습니다.